Halo Arwa Indonesia, Astro kembali. Switch1은 저희 이제 아스트로의 미니 8집 앨범인데요. 저희 아스트로가 지난 6년간 함께 해왔던 시간들을 네.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미래를 담은 곡입니다. 또 멤버가 저는 작사, 작곡을 참여를 해서 저희의 그런 음악적 성장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앨범입니다. 이전에는 아스트로의 조금 못 보셨던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스위치온 하면서 일상이 온오프될 때의 모습도 있듯이 아스트로도 온오프될 때의 모습, 좀 다양한 모습을 담아보려고 조금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름이다 보니까 시원하고 청량한 저희 아스트로가 썸머킹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주시고 봐주세요. 듣자마자 굉장히 청량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했을 때 굉장히 또 아스트로만의 청량함이 또 이제 뿜뿜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찰떡이지 않나, 우리랑 딱 맞는 곡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녹음하고 나서 느꼈죠. 아, 역시 이 곡은 우리 거였구나. 네. 하나 씨는요? 저요? 처음 들었을 때 다 같이 부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뭔가 딱 들었을 때 오! 대중적이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딱 처음 들었을 때 우리 팬분들도 좋아해 주실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 진희 씨부터. 저는 제가 작사한 래퍼들 남들이랑 그렇지 너도 대벽지 그렇지 세상의 스토리에서 막지 드리핑 스트리핑 야오. 저는 제 래퍼분 저는 그러면 원츠컴 원츠컴 베이비 원츠컴 원츠컴 베이비 다 같이 하는 게 신나요. 너무 좋죠. Perfect midnight 이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둘이 만들어갈 Perfect midnight 이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After midnight 괜찮았어요. 네, 좋았어요. 진진이 형. 에! Every morning 눈을 떴을 때. 오. 프렌드가 한 명 있죠? 오. 오. 아파. 털 없이 지내는 이 친구는요? 오. 오. 미. 미치도록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오. 늘. 늘.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오 나라 나아가는 발자국을 같이 그리면서 이 있잖아 나 마음 이시 오 아 그래도 뭐 아 어렵네 이시 너무 없다 It's so good It's you 아로아 아 이치 자 입만 좀 잤자 이 It's you 와 잘했다 약간 사투리 같았어 It's you 이치유 러브 유 이거는 주먹으로 해볼까요? 네 알겠다 하나 둘 셋 유 이치유 아 사나가 제일 맞네요 또 네 사나입니다 왜냐면 또 사나가 이제 막내다 보니까 청량청량함을 참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판타지의 기능이었어 키도 크지 잘생겼지 노래 잘하지 그리고 표정 잘하지 표정 잘하지 판타지 잘하지 나 아까 칭찬 듣고 싶다 했잖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청량한 판타지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어때요? 이번 앨범이요? 네. 한 글자로 딱. 한 글자. 정의해보자면. 펌.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죠? 저희가 드디어 대박이 나는 거죠. 아오. 네. 그만큼 저희의 청량 킹이 돌아왔다. 야. 썸머 킹. 네. 좋습니다. 기스럽다. 저 있어요. 뭡니까? 저는 직접 정말 이제 그 악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저 한강 갔습니다. 한강 가서 작사를 했어요. 작곡을 했어요. 오, 네. 오늘 그림. 네, 어느 맞아요. 부분이 한강에서 딱 탄생한 부분이죠? 아, 거의 다 그 멜로디는 그 한강에서 나온 거예요. 어,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요? 네. 그 초반 거는 조금 다르던데. 아니, 숙제에서 불렀지 않나? 그거는 그 여러 개 멜로디를 써놓고, 네, 이제 딱 가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아, 정리를 한강에서 했다. 네. 저는 나키랑 도너리 가사를 같이 했는데 네.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맞아요. 주제도 바뀌고 막 했는데 마지막에 딱 그냥 제 컴퓨터 앞에서 2시간 동안 한 게 그게 다 그게 완전 픽스. 네. 컴퓨터 앞에서 이제 수정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냥 딱 하고 난 다음 아 이거다 이거를 킵 고잉하자 해가지고 네. 한 투자한 시간은 엄청 많은데 맞아 그리고 마지막 2시간 게 딱 땅땅땅 됐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와, 이 순간은 정말 저는 약간 그 감정 제가 어떤 기분이냐에 따라서 그 참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분이 그대로 나와요? 네, 저는 그 기분에 따라서 멜로디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위기를 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무래도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이 새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새벽에 작업을 하곤 하는데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무신 멍진지 멍진지 영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떠오르려고 하면 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한 텍스트나 아니면 뭔가 키워드를 그냥 무작위로 정해놓고 뭔가 끌리는 데에서 뭔가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뭔가 이때까지 제가 뭐 살아왔던 것들의 경험이나 아니면 봐왔던 것들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되게 특이한 걸로 많이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길거리 가다가 저거 해봐야겠다 그래서 얘기했던 거 형 새벽 그네 어때? 새벽의 그네 그냥 새벽의 그네 갖고 오고 이렇게 새벽 그걸 해보자고 그냥 네. 평상시에 보이는 것들로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으로 그 뮤직비디오 찍을 때 처음으로 이제 분장차가 왔었는데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이제 뮤직비디오는 항상 이제 세트장에서 찍거나 야외에서 찍더라도 이제 분장차는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분장차가 따로 왔어요. 근데 분장차가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음에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게 된다면 다음에 분장차 두 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기 있었잖아요. 우리 바다. 바다 그 숨가빠 옛날에 네, 맞아요. 맞아요. 뭔가 그 촬영장에서 한 명 지나가는데 뭔가 익숙한 곳이 찍었던 장소 네, 그래가지고 숨가빠 촬영 장소였다. 그리고 맞아요. 우리 중에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맞아. 누구가 아니야? 은재 형이라니까. 은재 형이. 또 나랑 저기 형 맞아요. 나 아니야. 아니야. 내가 우리 래퍼 둘이서 촬영할 때 비가 안 왔다가 형 촬영 개인 씬 들어갈게요 이랬더니 갑자기 비가 오네. 근데 형이 니네 앞에 들어가니까 우리에게 비를 쏟아내리자. 그러니까 우리를 피하시는 거지. 은우의 생각을 은우가 은우가 저기 은우에게 했습니다. 은우가 생각했을 때 비를 보고 나는 사람 누구예요? 저 빈이요. 아 뭔가 얘 운이 안 좋아요. 우리가 안 좋아요. 걱정하지마 내가 다 막아줄게 일단은 네 여기 봅니다. 이번 활동의 목표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활동 마치는 거고
그리고 더더욱 아스트로를 알리는 겁니다. 네. 여름이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피서지나 약간 약간 좀 사람들이 그런 시원한 노래를 많이 찾잖아요. 네. 저희 애프터 미드나잇에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예스. 퍼졌으면 좋겠어 거리. 서로 각자 이렇게 옆으로다가 빨리 돌아갈까요? 그래. 네. 마키야. 네. 즐겨보자. 파리. 댄스가 넘치네요. 왜? 좋았어, 좋았다. 우리도 몸 말리기 열심히 해봅시다. 이번 활동도 운이 한번 좋아 봅시다. 이때까지 없으니까 재밌게 해봅시다. 손을 함부로 올리네. 믿지 못할 역시 센스. 너가 저기서 칭찬해줄게. 뭐야? 너가 저기서 칭찬. 이번 활동은, 이번 앨범은 너를 위한 곡이다. 동영 판타지. 진짜요? 섹시합니다.